지금부터 법학연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이 한글 금강경 가서체 다 돌아갔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네. 이거 가서체 반야심경 가서체 뭐 보현행음품 또 금강경 등등 대구 경북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그 불교 공부하는 그 교수들 단체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리더하고 이제 그런 분이라 그런 분인데 그 금강경 연구를 이제 좀 하다가 혼자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오고 뭐 교수고 뭐 외국 유학도 하고 머리는 좋지만은 또 불경이라는 건 또 다른 분야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해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금강경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아는 사람인데 이제 묻고 이웃 사찰에 가서 또 묻고 또 여러 곳에 가서 물으니까 가는 곳마다 무비스님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20몇 년 전에 내가 은혜사의 그 성가대학원 학인들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왔어.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왔냐 하니까 그런 사유로 왔다. 앞으로 금강경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부 금강경을 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번역회가 오면 둘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같이 또 이제 교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책을 이제 번역도 내고 뭐도 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노래로 이렇게 한번 그 글자를 맞춰가지고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지고 이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또 사경책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 이걸 또 대구에 있는 또 사경책을 법보시하는 분이 이제 많이 보내와가지고 마침 이제 지금 사경반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딱 돌아가게 숫자가 그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환경 공부할 때는 모자라고 해서 아주 우리끼리 그만 나누고 말게 됐습니다. 오늘 열심히 부처님 앞에 오면은 복은 저절로 굴러오게 돼 있어요. 이거 노래로 혼자 흥얼거리면서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금강경을 이렇게 쉽게 노래로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게 쉽더라는 거예요. 금강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쓰기도 하고 덮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오늘은 이제 연말 그 우리 금년 법회가 이제 오늘이 이제 끝인데 그동안 내가 아주 이름을 간혹 잘 지어요. 그 불자님들 법명도 내가 지어놓고 봐도 지금 읍조려 봐도 참 마음에 들고 좋다 싶은 그런 그 불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연탄 불공회라고 하는 이름도 참 상당히 좋아. 지금 읍조를 봐도 또 좋은 거라. 그래서 금년 오늘 아침에 이제 부산 불교 연합회에서 그동안 이제 연탄 불공회 들어온 돈과 또 연탄을 여기저기 나누고 한 그런 그 일들을 보고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승보 공양 행사 문제하고 이렇게 의논한다고 아침에 왔는데 금년에 이제 12월 12일에 연탄 불공을 이제 스님들이 가고 또 봉사단체 가고 학생들이 동참하고 해가지고 연탄을 이제 나눠줘야 할 곳은 연탄 나눠주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일화로 교체를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보일화로 이제 교체도 하고 하는 불사를 우리가 이제 연탄 불공해서 1,300만 원어치를 불사를 했습니다.
아, 굉장하죠. 그거 아, 십시일반으로 들어온 것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연탄 크 가스 중독되면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그 뭐 머리가 뭐 둔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주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 연탄 불공해서 나는 이제 중앙에다가 그 건의한 지가 한 5, 6년 전부터 그렇게 건의했는데 도대체가 내 말이 먹혀들지가 않고 그래도 부산에 있는 스님들은 내 말이 이제 그래도 먹혀들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연탄을 떼는 집은 없도록 앞으로는 또 연탄을 뗀다 하더라도 그 연탄 떼는 것은 우리가 대주자 불교계에서 대주자 내가 늘 주장한 게 그거고 또 이제 가능하면은 그걸 전부 석유 보일러로 교체해가지고 연탄 가스 마시는 일은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껏 그 말을 한 것은 5, 6년 됐지만은 이제 실행에 옮긴 것은 2년 됐어요. 그래 이제 지금 1,300만 원씩 불사를 하고 245만 6천 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불사에 있는 게. 근데 이제 법천사라고 하는 사찰 손천숙 씨라고 또 문수선원이라고 또 누군지 모르겠네. 문수선원에서 또 한솔탕이라고 하는 무슨 그 목욕탕 집인가 모르겠네요. 한 하단 일동인데 또 문수선은 사경반도 들어와 있어요. 문수선은 사경반도 매달 그렇게 10만 원씩인가 그렇게 들어오고 유경년, 유수비, 유재용 이건 이제 삼자매인가 봐요. 삼남매인가 그분들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장인옥 씨 내가 아는 분인데 그분도 매달 들어오고 박은주, 김세희, 조우철 씨, 뭐 김환우, 김영창, 박선일, 하순도, 박소정, 뭐 노정화, 보리월 보살님은 또 단체가 있지만 그 며칠 묶어가지고 그렇게 또 같이 그렇게 이제 들어오고 금광화 보살님이라든지 이름을 다 이렇게 열거하지는 못합니다. 대강 이제 내가 그 통장을 가져왔기에 들어온 통장 그거 보고 이름을 대강 적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설사 이름이 그 들어있지 않더라도 내가 부르는 이름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연탄 불공에 쓰여지고 앞으로는 이제 부산부터라도 연탄 떼는 집은 우리가 다 책임지다. 그리고 또 연탄을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우리가 다 책임지자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또 그 스님들이 워낙 그 참 아주 그 반듯한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이 부산 불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일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뭐 이 불자들은 뭐 자기가 잘한 일 가능하면 생색 안 내려고 하고 티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꾸준히 이어질 일이고 제가 뭐 늘 보살행 보살행 이야기하면서 법공양은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 덕택에 아주 열심히 왕성하게 잘하고 있지만은 그 외 보살행은 크게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여기 동네에 그 연말 연시에 또 이제 부르이웃 돕기에도 동참을 우리가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연탄 불공에도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일단은 좋잖아요. 연탄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공양 올린다. 그래 연탄 불공이야. 그래 내가 지은 이름 가운데 아주 그것도 아주 자랑할 만한 이름이라니까. 앞으로는 이 연탄 불공회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옳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사경 53쪽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다. 거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죠. 한 줄, 두 줄, 세 번째 줄, 두째 글자까지, 두 번째 글자까지 읽겠습니다. 임욕종씨하야 임영기자하야 병해 친족하며 국왕대신과 찰지거사를 계실 이직해하고 적자 선언하되 거기까지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물려 주는 재산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줘야지. 아들에게 줘야지. 내 뭐 통장 몇 개 있다 하고 살짝 보이고 말고 살짝 보이고 말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좀 힘이 있고 여력이 있더라도 저거 다 물려줘가지고 저 나 병원비라도 제대로 대줄까 이거 염려할 게 아니라 그냥 용감하게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업을 이제 물려주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임욕 종시하야 종자 종시 목숨이 마치고자 할 때 다다라서 그런 뜻입니다. 목숨이 마치고자 그렇다고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건강해 얼마든지 몇 년은 더 살아. 목숨이 마치고자 할 때 다다라서 임영기자하야 그 아들에게 명해서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들에게 명해서 다 알려져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병해 친족하며 친족 그래도 뭐 친족이 있었던 뭐지 그런 사람들 다 이제 모으게 하고 국왕도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국왕도 워낙 거부장자니까. 뭐 거부장자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뭐 국왕인들 뭐 안 오면 되겠습니까? 국왕도 오고 온갖 대신들 다 오고 찰제리라고 해서 이제 바라문 찰제리 그 이제 그 석가모니도 찰제리족이잖아요. 찰리족이잖아요. 군인 왕족 이런 이들을 이제 찰제리라 그래요. 그래 거기 거사하면 찰리하고 거사하면 이제 남자란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자들로서 불교 신도로서 아주 이름난 그런 그 거사분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거사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인데 보통 이제 절에서 처사라고는 말도 쓰고 거사란 말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요. 처사는 이제 유교적인 뜻에서 처해 있는 크게 바깥에 정치 활동 안 하고 외부 활동 안 하고 하는 뜻이 처자야. 처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선비로서 보살을 번역하면 이쪽 말로는 선비사자로 번역합니다. 그 보살 같은 분이야. 그 사회적으로 크게 정치적인 활동은 안 하지만은 보살 같은 아주 그런 분을 이제 처사. 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처나 거나 글자 뜻이 같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거자를 써. 그래 유마거사, 무슨 부설거사, 방거사. 그래 이제 유마거사는 이제 그 인도에서 거사의 대표로 유마거사.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거사의 대표는 중국에는 워낙 거사가 많아요. 뭐 소동파도 거사고 뭐 백낙천도 거사고 뭐 등등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방거사라고 거기는 뭐 그 도통을 보통 조사스님들 정도가 아니야. 아주 뭐 훌륭한 그런 도를 통한 그런 이제 방시야. 그리고 방거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설거사인데 이분은 이제 환속한 거사야. 본래 스님이었는데 거사가 됐어. 저기 월명암 유래 아시죠? 저희 부안에 월명암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세 사람의 도반이 이게 서리빨 같은 그런 그 신심으로 그 수행하면서 만행을 하다가
거기 부안에 이르는데 어느 거사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집 딸이 나이가 차도록 말을 도대체 못하는 거야. 21살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해. 다 듣기는 듣는 모양인데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세 분의 스님들이 어떻게 이제 뭐 비가 와가지고 그 거사 집에서 머물게 됐는가. 옛날에는 절이 그렇게 신랍되니까 절이 흔치 않아가지고 그래 신심 있는 거사님 집에서 이제 머물게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순간 그 스님들을 보더니 그만 말을 하는 거. 21살 먹은 처녀가 입이 떡 터져가지고 말을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 스님이 아니면은 죽는다. 이래 된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부설거사인 그분도 뭐 한 사람 인간을 제도하는 것도 훌륭한 그런 그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두 도반은 이제 오대산으로 금강산으로 어디로 수행하고 갔다가 나중에 이 환속한 우리 도반 그 불쌍한 인간 그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번 내려가면서 가보자 하고 가서 이제 그 집에 내려와잖아요. 내려와서 그 집에서 머물게 돼.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수행이 얼마나 됐고 도력이 얼마나 됐는가 우리 시험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닮은 물병을 걸어놓고 이제 그 병을 때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는가 안 쏟아지는가 그거 가지고 시험했는데 두 사람이 때린 병은 그대로 쏟아져 버리고 이 부설거사가 때린 병은 병은 깨진데 물이 그대로 병 모양을 하고 달려 있는 거야.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 정도 이제 그게 뭐 크게 좋은 그런 그 도력은 아니지만은 그런 도력도 정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신통력은. 그걸 하자고 그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부수적으로 그런 게 따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며 등등.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거사로 대표는 그 부설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는, 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 거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거사, 처사,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왠지 처사라고 하면 약간 낮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고, 거사라고 하면 높이 부른 것 같이 그래 들리는데, 그건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순수하게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거사라고 부르는 게 옳아요, 사실은. 그, 처사라고 하는 말은 유교적인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경전에도 처사란 말은 잘 안 나오잖아요. 거사라고 나오지. 예. 유마거사, 뭐, 찰리거사,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불자는 거사라고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남자 불자는 거사라고 부르는 게, 그게 아주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처사라고 불려도 절대 낮춰서 부른 말은 아니에요. 찰리 거사들을 계실 이집케하고 다 모두 다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 국왕까지 왔으니까 국왕 대신하고 뭐 이렇다 하는 사회적인 유수한 인사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적자 선언하되 곧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언하는 큰 이제 그 어떤 그 발표를 어마어마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다음 장 한 줄까지 읽겠습니다. 쓰고 가야지 참. 예. 자 쓰시겠습니다. 인욕 종시하여 죽을 때 그 가족들 다 부를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남김없이 다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루쯤 있다가 눈 감을 정도만 돼도 그 상당히 그야말로 선종이라고 할 수 있죠. 선종. 그 사람들 좋은 말 써요. 착할 선전인데 잘 맞췄다. 인생을 잘 마쳤다. 그 이제
입력 종시하야. 임혁종씨하야 임현기자하야 아들에게 명을 해서 임현기자야 병해. 병해 친족하며 국왕 대신과 오늘 또 사경해온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나 정성스럽게 잘 해왔는지 그만 그 사경책을 보니까 그만 마음이 수연해